자, 6회 폭통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자, 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사전 통지가 결여된 것이 위법한지, 갑주의 타당성, 뭐 이렇게 목차는 길게 써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쟁점 이름은 정확히 들어가야죠. 거부 처분이 사전 통지의 대상이냐, 특히 21조 1항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걸 반드시 써야 돼요. 논거도 좀 알고 있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은 쓰기는 좀 힘들겠지만, 그리고 판례 문구는 항상 말하지만 정확하게 써야 돼요. 판례 핵심 문구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오히려 독자적 위법 사유 뭐 이런 걸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부 처분에 왜 사전 통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왜 포함시키자는 견해가 있고 안 된다는 견해가 있는지, 신청했다는 기대이익을 법률상 이익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되고, 여기처럼 절차상 가장 독자적 위법사유인지 위법성 존도인지 이거는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이거는 줄처리해도 됩니다. 너무 배점이 높을 때는 억지로 쓰는 부분이에요. 다음. 자, 법원의 판단을 물어보면 사전 판결을 물어봤는데, 무효 확인 소송에도 준용되는지는 사실 배점에 따라서 묻지 않아도 쓰긴 해야 돼요. 그리고 조문을 꼭 써줘야 됩니다. 조문. 지금 조문을 사전 판결 요건을 써놨고, 뭐 소송비용 이런 것까지 언급한 건 상당히 좋아요. 소송비용도 조문이 있잖아요. 항상 답안지에는 조문이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용되는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검토해서 38조 1항에서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그렇죠. 조문 쓴게좀 눈에 안 띄니까 조문을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눈에 좀잘안 띄었어요, 지금. 안 띄면 내가 오히려 불리한 거니까 꼭 눈에 띌수 있도록 쓰세요. 법적 성질 써주는 거 좋았고, 내용을 써주고, 사안은 거부 처분, 계획 변경 거부 처분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경우로서 30조 제2항의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조문 뭐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제30조 제2항의 제처분 의무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써주면 더 좋겠네요. 자, 시적 범위에 관해서 좀꼭 써줘야 돼요. 이럴 때는. 시적 범위가 중요하면 거부 처분 취소에서 위법 판단의 기준 시, 이거는 로마자 2번에 써두든지 아니면 논리적 순서로 뒤에다 써주든지 써준다면, 기속력의 범위 다음에 뭐 써도 상관없겠고, 앞으로 빼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놓치지 않아야 판례인 처분 시설과 학설인 판결 시설 또는 구별 시설에 따른 결론을 나눠서 쓸수 있어요. 꼭 유념해 주세요. 뭐 간접 강제는 거의 뭐 베끼는 문제죠. 관련된 판례로 꼭 써주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처분 의무를 불행하는데 판례는 전혀 하지 않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속력을 위반한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는 거. 여기도 관련된 판례만 정확히 써주면 됩니다. 문제 자체는 좀 평이하게 느껴지는 문제였어요. 자, 구체적인 내용으로 제목 쓴거 좋네요. 의의, 쟁점 이름 좋습니다. 지금 이 정도면 퍼펙트하다고 보여지는데, 3시간 좀 가면 이런 쟁점이 왜 다투고 있는지를 좀 부각시켜주는, 그리고 조문 언급, 즉 행정절차법 21조 제1항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인데 신청만으로 처분에 대한 기대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봐서 그런 기대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을 권익을 제한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볼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나중에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일순환 때 정도는 뭐이 정도면 거의 퍼펙트한 답안지라고 보여져요. 구체적인 질문 내용 좋고요. 요건, 그렇죠. 빠져있는 요건만 기억해 주시고, 효과, 뭐 조문 있으면 조문 언급해 주면 좋겠죠. 원고의 권익구제, 이것도 조문은 제일 끝에다 나중에는 써줘야 돼요. 몇 항인지. 자, 사안의 경우 지금 28조 몇 항에 해당되는지, 이게 권익구제 이 조문들 있잖아요. 몇 항. 이것까지 언급을 해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효확인이 준용되는지, 뭐, 논거는 두 가지죠. 이 조문을 확실히 써주면 됩니다. 28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고, 법치주의의 중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준용 규정도 없더라.
이 정도 써주면 되겠습니다. 제거부처분에 관한 기소 내용이네요. 여기는 먼저 앞에서 뺐네요. 거부처분 위법 판단을 기준시 앞에서 뺐어요. 그리고 2번에서 기소의 일반론 들어갔네요.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간적 범위가 중요한 사안이라면 시간적 범위와 관련해서 위법 판단의 기준시를 먼저 논의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법적 성질, 특수요소를 타당하다고 본다.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조문 써줄 때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눈에 띄게. 눈에 안 띄면 안 되니까. 자, 시적 범위는 위법 판단의 기준시, 판례에 따르면 처분 시 또는 판결 시설 또는 구별 시설에 따르면 판결 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부분을 나중에 분설해서 쓰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위반 여부 사안의 경우. 다시 한번 말하지만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리더라도 다른 견해에 따른 결론도 소개해주는 이렇게 경우 유서를 나눠 쓰는 것을 교수님들 좀 좋아하세요. 자, 나머지 간접강제는 뭐 그렇게 노멀한 문제여서 이런 건 이제 암기해서 쓰면 되는 거죠. 잘했어요. 이렇게 뭐 여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니까 좋네요. 의미 한계도 써줬고. 사항을 뭐 이렇게 다쓸 필요는 없다고 느껴져요. 쓰면 좋긴 하지만. 이때 거부처분이 사전 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실체가 없는 소고적 처분에 불과함에도, 이런 경우에도, 신청에 따른 기대 침해에 따라서 권익을 제한하는, 21조 1항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볼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자, 그런 부분을 부각시켜준다. 어우, 그렇죠. 막 조문 쓴 게, 동법. 요즘은 한글에 맞게 같은 법, 이렇게 써요. 예전엔 동법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같은 법,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포섭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포섭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기대의. 폐기물관리법 25조에 따른 적합통보, 적정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의 기대이익은 일반적 신청과 다르게 보호가치가 있는 기대이익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좋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어요. 사전 판결. 그렇죠. 포인트가 있어요. 사전 판결 같은 데서는. 조문을 썼는지, 그리고 논의 실익, 이런 것들을 잘 썼는지. 그런 포인트만 잘 잡으면 되겠다. 아주 잘 썼네요. 시적 범위가 언제인지, 언제인지, 뭐 이렇게 신선하네요. 기소의 시적 범위가 처분 시인지 판결 시인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도 돼요. 기소의 범위. 상당히 좀쓴 스타일을 보니까 공부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목차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거. 개정된 조례에 의한 재거부 처분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 아주 좋아요. 뭐 나만 할 데가 없습니다. 요건 절차, 배상감 출시. 자, 앞에서 계속 언급한 것처럼 조문 몇 항인지까지 언급을 해주면 좋겠어요. 뭐 나머지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방금 보니까 이 답안지도 포섭하는 부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답안지도 있고 압축에 집중된 답안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면서 내 답안지를 어떻게 가꿔서 자기만의 최고 답안을 만들지를 고민해보고, 한번 만들어보고, 만든 이후에 써보고, 만들었는데 안 써진단 말이죠, 또. 그럼 TRS 3단계 연상으로 반복해보고, 다시 써보고, 그런 학습 습관이 몸에 배어야 1차 끝나고 본격적인 2차 시즌으로 넘어가서 암기와 쓰기를 병행할 때 여러분에게 날개를 달아줄 겁니다. 자, 이것으로 2022년 행시 1순환 복둥이 촬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